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오늘은 뭘할 것이냐 하면 이 신라면 겉면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이 농심 신라면 겉면이라고 하는 논프라이. 튀기지 않았다는 거죠. 말렸다는 뜻입니다. 이 비닐봉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코팅이 그전처럼 싸구려 코팅이 아닙니다. 맛있고 깔끔하게 칼로리 350 킬로칼로리, 지방은 3.6. 이 지방간에 있는 사람한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500ml를 끓인 후 면과 스프레이, 후레이크, 야채 조미료를 같이 넣고 4분 30초간 더 끓인 후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스프에 이 야채 조미료가 들어있는데, 보통 조미료는 나중에 이렇게 뿌려서 먹잖아요. 우리 그 참깨라면 같은 경우. 근데 이건 아니에요. 같이 넣어줘야 돼요. 조리 시 분말 스프와 함께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면이 굉장히 얍실해요. 양이 적다라는 겁니다. 왜 칼로리가 적겠습니까? 양이 적어서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한두 개를 끓여야, 남성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끓여야 약간 배가 차지 않을까 싶네요. 좀 작습니다. 네, 얇아요. 그리고 얇습니다. 저는 이제 두 명이서 먹을 건데, 내복다리를 꺼냈습니다. 작을 것 같다는 느낌에, 저는 라면을 끓일 때 이걸로 끓여버립니다. 커피포트로 라면을 끓여버립니다. 이 소리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빨리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 후레이크는 건더기가 큼직큼직하네요. 역시 프리미엄 라면이라든지 건더기가 큼직큼직하고, 이 스프도 이거는 평범하네요. 그렇게 해서 라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이 되게 독특해요. 이 면이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주는 면입니다. 그러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냄비에다가 스프를 다 때려 넣습니다. 이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스프를 먼저 때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섞이도록 해야 돼요. 이거 뜨거운 물인데, 뜨거운 물을 싹 넣어가지고 이게 잘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잘 이렇게 섞이도록 해서 김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스프가 유체화가 되면서, 그 수체화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게 물이랑 섞이면서 이게 다 녹아 들어가요. 그 면에 싹한 번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끓여야 라면이 맛있어요. 이 다음에 불은 그냥 센 불입니다. 무조건 센 불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면을 때려 넣으면 돼요. 이 면을 그냥 때려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을 때려 넣고 나서 이 물을 제가 다 붓지 않았거든요. 이면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줘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익어요. 이런 식으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라면이 엄청 작아요. 라면이 엄청 작기 때문에 자칫 그 옛날 그 라면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니까 라면이 망했어요. 딱 봐도 싱거울 것 같네요. 라면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라면 하나 더 투하. 이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라면 하나 더 넣으면 돼요. 라면 하나 투하. 스프 투하. 물이 많을 때는 라면을 하나 더 넣는다. 이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면을 나중에 뿌리면, 왜 제가 면을 나중에 안 뿌리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면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미 끓는 물을 넣었는데, 이 불을 또 끓여주니까 금방 끓죠. 라면도 금방 익어요. 이렇게 되면 쫄깃쫄깃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라면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전적으로 제 말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몇 분을 기다리냐? 여기 보시면 4분 30초간인데 한 저는 4분만 끓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식감대로 끓여 드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끓이고 그냥 바삭바삭하게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눅눅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끓이면 되겠습니다. 라면 끓이는 거 굉장히 쉬운데 라면을 못 끓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라면을 못 끓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요리 연구가, 조리 연구가 식품 영양학 공부하려다가 만 사람으로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끓인 다음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이제 한번 면을 한번 볼게요. 면을 들어주세요. 이제 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면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아주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기름기가 없습니다. 이 국물에 기름기가 없어요. 확실히 겉면이다. 일반 신라면은 기름기가 많죠. 이건 기름기가 없다. 지방간 있는 사람한테, 이 뚱뚱한 사람들, 이제 좀 살 빼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 지방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건더기도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우리 뭐, 그럼,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면을 한번 더 들어주세요. 네, 맛있게 됐어요. 다섯 개를 끓였는데, 일반 라면 세 개 분량밖에 안 된다.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을 먹어보니까 확실히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그런지 밀가루 맛이 조금 강해요. 이 조금 밀가루 맛이 강해서 약간 일반 라면과는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밀가루 맛이 강하고 약간 기름 맛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라면을 일반 신라면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물 색깔 굉장히 맑아요. 기름기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 국물을 끝내주네요. 국물 끝내줍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국물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면은 약간 밀가루 향이 납니다. 아 이건 꼭 드셔보셔야 되겠네요. 국물 굉장히 깔끔해요. 제 입맛에는 신라면 블랙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아주 객관적인 총평을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먹었을 때 면에서 잡내가 너무 심해요. 밀가루 잡내인데 얘네 이거 밀가루 잡내 못 잡으면은 이거 망합니다. 국물 맛은 끝내주거든요. 국물 맛은 굉장히 칼칼해요. 정말 입안이 알싸하니 맵습니다. 아까 그 조미유 있죠, 조미유. 아까 그 조미유가 약간 캡사이신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라면이 알싸하고 칼칼한데 담백합니다. 국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국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면에서 망했다. 면에서 틀려 먹었다. 밀가루 잡내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어떤 양념을 하던가 잡내를 없애주던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이거 국물 때문에 사 먹을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방간이 있다거나 몸에 지방이 많이 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까 봉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로리가 적다. 뭐 지방이 적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이거는 조금 면에서 조금 망했네요. 그리고 면이 좀 양이 적습니다. 일반적인 라면보다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라면을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고, 한 4분의 1 정도가 살짝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라면이 그래봤자 몇백 원 차이긴 한데, 맛있으면 그래도 몇백 원 차이라도 먹거든요, 사람들이. 맛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면에서 잡내가 조금 심합니다. 얘네 농심 관계자분들은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면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겉면이라고 그 면에서 밀가루 잡내가 너무 심한데 이거 먹겠습니까? 이 콧구멍 뚫려 있는 사람들은 다 맡아요. 저같이 이제 미식가들은 이 밀가루 잡내가 좀 심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 제 부인하고 같이 라면을 먹었는데 이분은 두 번 다시 안 먹겠다. 국물은 끝내주는데 그냥 일반 신라면이 낫다.
저도 일반 신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신라면 블랙도 좋아하고, 굳이 이걸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밀가루 잡내가 너무 심하고, 일단은, 아, 그냥 밀가루, 미식미식거려요. 그냥 밀가루 면 때문에 살짝 미식미식거리는 감도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는 라면 먹을 때 라면 먹는데, 김치를 꺼냈어요. 제 총평은, 신라면, 그 겉면 신라면, 이거 빨리 면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오래 못 간다. 제 총평입니다. 감사합니다.